날씨가 참 좋사옵니다. 희빈 덕에 내 호사를 누리는구려. 아무리 국사가 중하시더라도 이리 신선한 공기를 드셔야 하옵니다. 고맙소. 위윤삭제 사건 때문에 남양군께서 많이 섭섭해하실 터인데.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전하. 국가의 대업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진즉 행하지 못함을 자책하고 계십니다. 장인이 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버님은 전하의 영원한 충신이옵니다. 우리 금원군의 외조부이자 전하의 장인인데 당연히 전하의 편이지요. 괜찮소. 주초 위왕이라. 전하, 글라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지진이 일어났다니, 그게 무슨 일이오? 사천 군양 남해 거창에 지진이 발생하여 이명이 많이 사상하였고 재산 손괴도 심각하다 하옵니다. 어찌 그런 병거가... 지진이 발생한 연유는 음이성하고 양이 세했기 때문이라는 소격서의 진단이옵니다. 뭐라? 음이성하고 양이 세했기 때문이다. 자고로 음은 소인이요 양은 군자라고 하였습니다. 음이 성하고 양이 쇠했다는 것은 곧 조정의 간신배들이 그득하다는... 보조판사는 말씀을 삼가시오!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유교국가이에다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펼쳐야 할 조정 대신이 어찌 그런 미신을 입에 담는 것이오? 미신이 아니고 민심을 전환하는 것이옵니다, 전하. 목숨 바쳐 충성한 충신들을 내쫓으시고 간신들의 감언이설에 둘러싸인 국왕전하를 구하기 위해 지하에 계신 선대 대왕들의 간절한 경고가 이번 지진으로 나타났다!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리 믿고 있사옵나이다. 지진은 자연재해이옵니다. 세종대왕때에도 장영실과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을 막지는 못했사옵니다. 지금 주력하셔야 할 일은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옵니다. 맞사옵니다. 당장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주력하셔야 하옵니다. 그런다고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겠습니까? 어떤 민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조판서가 날조에서 퍼뜨린 민심 말입니까? 네 이놈! 여기가 감히 네 안전이라고!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그 네 안전이라는 것이 국왕전하의 안전을 뜻하는 게요, 호조판서의 안전을 말하는 게요! 저놈이! 민심을 어지럽히는 소격서를 폐지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소격서에 있사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유교국가이온데 존재 여부도 밝혀지지 않는 신선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만 백성에게 요행심과 미신을 조장하는 소격서를 당장 격파하시오. 만 백성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조선의 새 기둥이 되게 하소서. 소격서의 연원이 어찌되오? 태조대왕때부터 있었사옵고 그 이전국인 고려에서도 소격서와 비슷한 관청이 있었사옵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시대부터 있었다고 아옵니다. 그리 오래된 연원을 어찌 내 대에 와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연원이 오래됐다고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옵니다. 연원이 오래됐기에 더 폐단이 있을 수 있사옵니다. 맞사옵니다. 태조대왕 때 소격서를 두신 연유는 고려에서 행하던 오래된 풍습을 일거에 단절시키면 백성들이 동화되기 힘든 점을 염려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잔존시킨 것이옵니다. 허니 합리적 세상을 만드시고자 조선을 개창하신 태조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미몽에 빠지게 하는 소격사를 당장 혁파하심이 옳은 줄 아뢰옵니다. 전하! 당장 소격사를 혁파하소서! 전하! 당장 소격사를 혁파하소서! 그대는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나는 왕이고 그대는 신하이거늘. 상선!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냐? 예, 전하. 내 희빈 처소로 향할 것이다.